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마지막 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한 분 한 분씩 그냥 그 궁금증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원내대표는 요새 바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대선 총 뭐 그 서울시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의회주의자로 남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저는 왜 이렇게 국회라는 자리는 작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라는 고민도 하거든요. 입법부가 바로 서는 것도 또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느냐고 바빠서 사실은 미래의 고민은 못 해봤고요. 일단 원내대표하고 내년 총선에서 동작을 지켜내는 거 그것부터가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들어가서 일 좀 하지 하는 말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를 열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국회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결국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은 소수입니다. 저희는 과반이 턱없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뭐 추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뭐 토달지 말고 이의 달지 말고 정부가 하고 싶은 거 해내라라는 겁니다. 결국 추경만 해도요 그렇고요. 또 지금 줄줄이 걸려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의사, 우리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어서 정말 좋은 법 만들고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 보수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성 남성의 리더십의 차이 뭐는 보통 뭐 그냥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꼭 여성 남성이라는 것으로 구분 짓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저는 여성의 리더십 중에서는 어머니의 리더십은 여성들한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는 것의 본성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한한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원내대표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낮추는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헌신과 희생으로 이 우리 당이 다시 신뢰받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은 글쎄요. 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념을 지키다 보니까 친이나 친박 이런 계파에 제가 안 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친이나 친박이 가치와 이념이 다른 그런 계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입니다. 만약에 가치와 이념이 다른 우리 당 내에 좀 더 오른쪽의 계파, 좀 더 중립적인 계파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신념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당 내에 그 친위와 친박의 계파는 분명히 사람 중심의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파에 특별히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적으로 뭐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꽃길이라 그러는데요. 저 18대 때도 저
뭐 공천 안 준다는 걸 겨우 해서 험지인 중구에 나가라 그래서 중구에 나갔고요. 그랬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뭐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당 누가 나가도 떨어지니까 그런 거나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고요. 19대 보궐선거도 동작구는 아무도 우리 당에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저를 저 후보 등록일 이틀 전에 내보내갖고 제가 아유 그럼 해보겠다고 왜냐면 그 전에 저한테 당협위원장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다시 하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서 동작에 나가서 926표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념의 정치인이었고요. 여태까지 제가 해야 될 책무를 완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발언이 강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희를 그렇게 내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신념을 더 확실하게 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애국당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그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이 한국정치학회에서 의원들의 이런 이념 성향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왼쪽에서 7번째 의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보, 경제가치에서 굉장히 우파인데 내가 왜 왼쪽에서 7번째지? 하고 봤더니 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그런 것은 좌파 가치로 생각을 해서 왼쪽에서 7번째로 저를 자리매김해놨더라고요. 이게 설문조사의 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인권은 우파의 가치인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신념의 정치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헌신, 신념 이런 단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른바 나경원 정치의 키워드, 국민들이 나경원 하면은 나는 이런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단어에 충실한 정신이 되고 싶다라는 그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은 나경원 이퀄 어떤 정치인?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사실 뭐 헌신, 신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그 초선 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뭐 정치 행보라고 할 수 있나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실은 장애인 국회 장애인 특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가 국회 장애인 특위를 만들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당직이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회 연구단체의 장애아이 콤마 위켄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치 사실은 쉬는 정치 휴직이 저한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던 시기지만 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스페셜 올림픽을 평창에서 치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저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NGO 단체입니다. 직원 8명 있었습니다. 그 NGO 단체 회장으로 정치 휴직기를 지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슬로건이 Together We Can이었습니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장애아이와 비장애인이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이었죠. 저는 결국 신념과 헌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존의 정치를 꿈꿉니다. Together we can.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공존의 정치를 원하고 그런 키워드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 내외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 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일 경무가 원내대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아침에 9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9시 회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당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움직이고 새벽부터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요새는 힘들다, 체력적으로 그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체력 관리. 전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먹습니다. 뭘 먹냐? 건강식품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밥은 못 먹고 나와도 건강식품 꼭 먹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식품과 계란 한 개는 꼭 먹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새는 제일 그 괴롭게 생각하고요. 뭐 저녁에 들어가서 뭐 정말 뭐 간단한 이렇게 뭐 체조라도 하고 싶은데 그 시간도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일주일에 한 30분씩 두 번은 꼭 좀 뛰거나 걷거나 운동하는 그런 시간은 좀 확보하려고 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청석에서 주신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제 개헌저지선 확보 내년 총선에 그 최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 이 이정권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내놓은 개헌안 실질적으로 국회 개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정권의 개헌안이었습니다. 이 개헌안의 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개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상당히 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법이나 이런 시도도 결국은 의회를 한 단계 좌클릭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이 우리 헌법을 한 단계 좌클릭하는 그런 개헌이 될 것이다. 그 개헌을 잘못 문을 열어놓을 때 결국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주어졌던 두 시간이 다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공식 일정상으로는 마무리 발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시간이 넘쳐서 마무리 발언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여러 현안에 걸쳐서 토론에 임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 중계에 임해주신 중계팀 여러분, 그리고 영상 취재팀 여러분, 취재기자 여러분, 또 직접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관훈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